안녕하세요. 코비가의 토픽입니다. 오늘 저는 핑크뮬리를 보러 지금 상암에 왔어요. 제가 핑크뮬리 가는 뭐 꿀팁이랑 올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발하시죠. 일단 올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맹꽁이 열차를 타는 방법이랑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계단이 291개인가 그래요. 꼭 추천하는 꿀팁 하나는 계단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신발을 무조건 편한 거를 신고 오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주차 꿀팁. 하늘공원 주차장이 주말 되면 거의 만석이더라고, 만석. 그때 그 건너편에 평화의 광장? 거기다가 이제 주차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끝이 안 보입니다. 드디어 다 올라갑니다. 올라오면은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고 왼쪽에도 길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왔을 때가 6시 반? 이때쯤이었는데 하늘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때 제가 딱 영상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후 5시쯤 도착을 해서 저녁 한 7시쯤 이 상암은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색감이 진짜 예뻐요. 네, 드디어 지금 하늘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핑크뮬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와, 예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핑크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핑크 보이세요, 이거? 와, 장난 아니죠, 이 뒤에. 벌써 아침 지금 한 7시? 아, 8시, 9시 됐는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와, 여기는 진짜 낮에 볼만하네요, 여기는. 저는 이렇게 지금 상암, 지금 하늘공원 핑크뮬리랑 억새를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여기 오니까 그 일주일에 쌓였던 화가 확실히 풀려요. 그거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제 안동이랑 부산에 핑크뮬리를 보러 떠나겠습니다. 가시죠! 안동에 핑크뮬리가 있다고? 저 코비가 유유가 이번에는 안동의 핑크뮬리를 보고 왔습니다. 안동 핑크뮬리는 핑크뮬리 그라스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안동 사람들의 인생샷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오냐고요? 안동역 뒤편 낙동강변에 낙천루라고 검색을 하고 오시면 끝! 드넓게 펼쳐진 빨간 핑크뮬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을 처음 찾는 외지인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에 주말에 가도 여유로움이 넘칩니다. 그 덕분에 온갖 인생사진은 다 남기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동 핑크뮬리가 가장 예뻤습니다. 안동에 여행 가신다면 안동 강변의 핑크뮬리는 빼먹지 말고 꼭 구경하고 오세요.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치는 이곳, 여기는 바로 부산 을숙도 핑크뮬리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핑크뮬리를 보러 오신다면 조금 감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복잡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곳을 오시려면 차량을 가지고 오시거나 부산 1호선 하단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셔야 합니다. 을숙도 핑크뮬리를 보러 오신다면 딱 하나,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를 꼭 기억하세요. 진한 색감의 안동 핑크뮬리와 달리 마치 꿈속에서 핑크뮬리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은은한 핑크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도 몇 안 되는 핑크뮬리 군락지라 아주 핫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샷 남기는 꿀팁! 코비가 유유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핑크뮬리로 알려져 있는 을숙도 핑크뮬리는 일몰 때 가장 예쁘다고 해서 일몰 1시간 전에 도착을 한 뒤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라고 하니
가을의 부산은 이곳에서 인생샷 꼭 남겨보세요. 줄 서서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빨리 줄 서고 사진 찍고 구경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꿀 사진 포인트는 바로 저기 뒤에 돌 보이세요? 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다들 올라가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이 쭉 뒤로 줄 설 정도로 사진 찍으시는데 여기 올라오시면 이게 완전 이제 포토 포인트입니다. 이게 밤에가 훨씬 더 예뻐요. 밤에는 이 딱 노을이 질 때 저 뒤로 딱 노을이 지기 때문에 진짜 엄청 예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조건 사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줄 서서 찍을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끝으로 가야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저쪽에서 노을이 딱 지기 때문에 완전 노을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서울 시내가 쫙 보입니다. 그 바로 오른쪽 옆에 이 나무 하나 있거든요. 나무 이게 노을 질 때 여기가 그 저 하늘 색깔이 되게 애매한데 그림자가 져갖고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저 옆에 딱 올라가셔갖고 사진 찍으면은 얼굴은 안 나오는데 엄청 예쁜 사진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낮에는 확실히 오전에는 해가 저기 위에 보이세요? 뭐야 어디야? 여기지. 이 위에서 지금 뜨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확실히 사진 찍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생각해도 오후 한 5시에서 7시 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상암, 안동 그라스 정원, 부산 을숙도까지 코비가가 찾은 핑크뮬리 명소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을을 남기기 위해 코비가는 다시 열심히 여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